이런 거 어때요? 너무 예쁘세요. 아,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네. 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혜미 씨께 좀 궁금했던 점을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올라온 질문을 포스트에서 붙였는데 그 질문들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공연 끝나고 저녁 먹을 건데 저녁 메뉴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네. 저녁은 여기 감자탕 유명한 데가 성수동 아닌가요? 여기 이제 소문난 감자탕이라고. 네. 감자탕. 진짜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저 거의 가봤는데. 아, 네.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네. 감자탕 드시고, 아니면 여기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진짜 사랑하는 케이크집이 있어요. 선자 케이크라고. 그 레터링 케이크 하는 곳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몇 년째 제 생일 케이크는 거기에서만 항상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케이크 선물할 일이 있어도. 그래서 감자탕 드시고 케이크 드시면 좋을.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혜민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곰 오타쿠라고 되어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 곰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푸바오가 유명해졌는데 팬더도 좋아하시나요? 네, 당연히 좋아하고, 푸바오 뿐만 아니라 푸바오 동생바오들, 엄마 아빠 아이바오 러바오의 사돈의 팔촌에 막 거기까지도 다 이미 섭렵을 했고, 저는 유튜브를 켜면 음악 뭐 재즈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죄다 강아지 고양이 곰만 떠요. 동물 영상만 엄청 저한테는 뜹니다. 그래서 사실 곰 오타쿠도 맞는데, 이 곰 제 별명이 곰햄이고 제 인스타 아이디도 곰햄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리라쿠마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인형도 막 몇백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곰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동물도 막 딱 뭐 요렇게 몇 마리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동물을 다 좋아합니다. 온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었나 싶은 동물을 유튜브가 저한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제 삶의 낙은, 네, 동물 보는 거. 네, 한 가지만 더. 이런 거 어때요? 너무 예쁘세요. 아,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그 가수가 자꾸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게 되게 싫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왜 나한테 사람들이 그 노래 잘 들었다는 얘기 이런 걸 안 해주고 되게 싫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클래식 곡은 그 분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곡이라는 게 딱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곡들이라서 그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재즈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 시간도 연주할 수 있어요. 네. 뭐 10시간도 연주할 수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제의 즉흥 연주가 있어서 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주자가 오늘은 두 명이지만 만약에 다섯 명이 있다. 그럼 다섯 명이 각자 그 솔로 연주 열 코러스씩만 하면은 시간은 그냥 금방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수백 곡에 달하는 곡 중에 지금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재즈에서만 가능한 뭐랄까 폼을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즉흥 연주. 그 즉흥 연주, 누군가가 즉흥 연주 해놓은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트위스티드라는 곡이고, 애니로스라는 보컬리스트가 가사를 썼어요. 색소포니스트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솔로 연주 해놓은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곡인데 마치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연주곡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재즈적이고 어떻게 보면 재즈 보컬리스트만 소화할 수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트위스티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분 정도 해주실 건가요? 이번 곡도 제가 땡기는 만큼 박주현 선생님이 솔로 하시고 싶은 만큼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는 말씀 지키지 않고 안되고 We were the wrong way and I did not touch I was crazy but I'm not the one But I told me that I was a young man, said I tried not to But I'm not the easy person I am a type that you must decline When I was so chilly out of my mind And I did not touch No more if so as so much older crazy ideas, but I know what happened, I knew I was a genius. What's so strange when you know that you're a reader after me? I know that this is meant to be. Well, this village was supposed to sit tight. That's why I drew a fifth of water one night. My friends got back and didn't know what to do. They said it's crazy before I can tell them that you think I was crazy. But only all three, but I was so ready. I mean,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솔로 하고 있으면은
뭐 혜미 씨가 막 뭐지?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시고 또 이거 이건가요? 뭐죠? 이건 뭐 이런 이건가요?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사실 궁금했어요. 뭐가 있는지.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근데 이게 만국 공통인가요? 만국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라면은 다 알아듣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로 만국 공통에 가깝고요. 네. 이렇게 허리를 치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이 김윤 씨랑 만 봤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중간으로 들어가라.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마디잖아요. 곡이 그거를 헤드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 그래서 우리가 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수미상관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소절로 마지막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그것처럼 재즈도 대부분 수미상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헤드를 연주하고 중간에 솔로 연주를 하고 다시 그 헤드로 돌아가면은 연주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래 끝내자. 다시 헤드로 돌아가자. 다시 테마를 연주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그 멜로디 자체가 헤드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 이거는 계속 돌려라. 노래 아직 끝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사인을 준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재즈가 기본적으로 조금 덜건 아닌데 그 뭐랄까 이걸 공부하고 나면 훨씬 재밌어요. 재즈 클럽에 오신 관객분들이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 노래는 간주가 왜 이렇게 길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헤드라는 음악이 어떻게 연주되는지를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서 네네. 이거를 알고 보고 알고 들으면 훨씬 재미있죠. 정말 재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재미있게 앞으로 재즈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오늘도 서초동에 나오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드로잉 더 뮤직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음악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혜미 씨는 어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분을 다 하고 그게 잘 돌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꽃은 자연 그대로 풀밭에서 피어나야 하고 동물은 동물원이 아니라 그 있어야 하는 자연에 있고 아이는 아이답게 아이의 역할을 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어른의 역할을 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연스러운 네.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종현 씨는 어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되게 굉장히 원칙주의자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이렇게 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정도를 걸으면 이제 세상이 어느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될 시간이 와서 네, 마지막 곡을 어떤 곡을 피아졸라의 네. 곡 중에 조소이 마리아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네, 곡을 함께 Yo soy María de Buenos Aires, de Buenos Aires, María, no ven que soy yo. María Tango, María del Arabal, María Noche, María Fasha Fatal, María del Amor, de Buenos Aires soy yo. De barrio la gente pregunta quién soy. Pronto muy bien lo sabrán las hembras que me envidian y cada macho a mis pies. Thank you.
Buenos Aires, soy.